꼭 1년 전이죠. 지난해 오늘 우리는 1년 뒤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고 기대했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 정서진, 동해안, 그리고 서울 보신각 앞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보신각과 강남 코엑스 등에선 새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2022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 마지막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예진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동하시던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뭐 행복한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완전 신기하죠? 그냥 이 모든 상황이요. 나이를 한살더 먹는 게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웃으면서 연말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2022년. We hope that your new year is off to a great start. 올해에는 힘들고 또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내년에는 나랑 약속하자. 이렇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로 약속해.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올한 해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우리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 잘할 자신 있죠? 이게 며칠에 공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일들이니까 우리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동사가 좋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설인아입니다. 즐거운 명절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또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힘 잃지 않고 기운 팍팍 얻어가는 새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세정, 저도 열심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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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